자, 경남 SK스컵 마스터 2008 이제 개막전 준 플레이오프에서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권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삼성전자 칸 김동건 선수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줬고 빈 자리 네. 과연 대장 어떤 선수가 나와서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를 돌려놓고 그리고 역전승을 거두기 위해서 경기를 펼칠 것인지 그 무거운 막중한 인물을 띄고 대장이 등장합니다. 과연 어떤 선수인지 그 이름 대장 자리에 또 어울리는 선수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우 네. 선수도 물론 어울리는 선수 중 한 명인데 구재욱 선수가 2008 공식전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콜로세움이나 이런 류의 외에서 또 강하기 때문에 콜로세움부터 시작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테란 잡는 프로페셔널 한 명인 구재욱 선수의 출전을 결정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마지막 카드까지 왔습니다. SK텔레콤 예. 더 이상 카드가 없고 조재혁 선수가 모든 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예. 김동건 선수의 올킬을 막아야 되는 조재혁 선수인데 과연 이 조재혁 선수 이번 시즌 정말 좋은 성적을 올린 조재혁 선수가 김동건 선수를 꺾고 역전승을 이뤄낼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이거 2008년도 공식전 20에서 9패 오늘 출전한 7장의 카드 가운데 가장 높은 카드입니다. 7할 1푼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 고재욱 선수입니다. 네. 자, 테란전 6승 3패, 6할 6푼 7리, 그리고 포토스는 100%의 승률, 서울전 5승 6패 승률을 보이는 고재욱 선수가 오는 모든 것을 다시 네. 뒤집어엎기 위해서 출전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끝났어요. 고재욱 선수가 여기서 3승 추가하면 SK텔레콤 T1이 4대3으로 오는 경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번 경기에서 김동건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 삼성전자 칸에 4대1 완승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김동건 선수가 하는 거고. 그렇죠. 설사 김동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끝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삼성전자 칸은 또 남은 카드가 많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확실히 삼성전자 칸이 유리한 건 맞아요. 하지만 강이 지면 화를 부르죠 언제나.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오늘 김동건 선수에게 큰 고비인 것 같아요. 눈앞에 있거든요 눈앞에. 그렇죠. 예, 누군 할 거예요. 어떤 전략을 쓸까? 매번 콜로세움 상대는 도적으로 결정됐고 과연 무엇을 꺼내들어야지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김동건 선수 지금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적 선수가 마주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팀 배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세트 삼성전자 칸의 선수는 제1중견 선봉에 이어서 두 번째 세트부터 뛰고 있는 김동건 선수, 아테나에서 김태경 선수를 13분 09초 만에, 예. 그리고 블루스톰에서 박지혁 선수를 4분 02초 만에, 그리고 오델로에서 고인규 선수를 25분 57초 만에 하트로 터레스로 하트를 만드는 세레머니까지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스코어를 3대1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김동건 선수입니다. 네. 예, 여기까지 보이면서 아주 상세 제대로 탔어요. 네. 예. 김동건 선수는 데뷔 이후 계속 팀 내 평가전이나 어떤 그 랭킹전 이런 데서는 후성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력도 선수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그 김동건 선수가 팀 내 에이스 테라는 아니었어요.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광안리 결승전에서도 김동건 선수는 일단 그 에이스 결정전에 내정되었었는지 몰라도 안 나왔거든요. 아, 네, 있었죠. 네, 그래서 김동건 선수가 이대로 뭐 그 팀 내 다른 또 신의 적을 이제 뭐 차명원 선수 이런 선수에게 좀 밀리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그동안 맺힌 한을 다 풀어내듯 김태경, 박재혁, 고인규를 연파하면서 지금 그 상승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확실히. 네, 네 승리를 쓸어담고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 만약 도제까지 예. 딱 꺾어내고 이제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김동건 선수가 다시 한번 선봉으로 나와 또 한번 올킬을 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슬롯을 봐주시죠. 먼저 들어온 게 도재욱입니다. 김동건 선수가 늦게 들어왔다. 자 다섯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1승만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재욱 선수는 먼저 링에 올라와서 방심하지 마라 나 고재욱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것의 시작일지 모든 것의 끝일지 5세트 콜로세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의 전장이었던 콜로세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장에서는 SK텔레콤 T1이 승리를 했죠. 그 이후로 아테나, 블루스톰, 오델로는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자, 김동권 선수는 7시 지역이었고요. 김동권 선수가 조지욱 선수로부터 지지를 받아내는 순간 8월 15일 오후 2시 바로 이곳 물레동 록스 MBC 게임 히어로센터에 MBC 게임 히어로와의 상대는 바로 삼성전자 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칸은 상금 5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네, 김동건의 올킬에 힘입어서 말이죠. 종족별로 한 명씩 다 꺾고 지금 5세트까지 왔네요. 네. 네. 김동건 선수 혼자 거의 500만원 다 번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네. 혼자 다 먹진 않겠지만, 예. 네. 혼자서 다 했다고. 예, 저는 이게 맞죠. 그리고 이제 또 네, 연습은 네. 다른 선수들이 네. 도와주고 당연히. 그러니까. 예. 네. 혼자만의 승리는 아니긴 한데 어떤 주역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승리의 주역. 분배를 한다면 많은 배당을 받겠죠. 예. 네. 어쨌든 그 김동건 선수는 이번 그 경남 SX컵 마스터즈 2008을 통해서 일단 굉장히 굵은 획을 그었어요. 지금 뭐 저희 스텝이 전해주는 바에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김동건 선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고 하죠. 예, 재미나게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분들이 예, 많죠. 예. 그만큼 김동원 선수가 오늘 보여주는 경기력, 운도 어느 정도 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실력 예,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그 운을 자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예. 자, 조재욱은 센터를 경유하면서 노게이시 예. 더블랙서스 훑어보니 센터에 건물이 없군. 그리고 예, 운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바로 7시로 예. 기술을 올렸습니다. 넥서스. 조재욱 선수 이 콜로세움에서 테란전 2승 패가 없습니다. 뭐 전쟁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만큼 콜로세움이라는 맵에서 테란전을 너무 오래 예. 테란전을 해보고 테란 어떻게 해야만 잡을 수 있는지 자 아! 클래퍼했어요. 예. 예. 야, 김동훈 선수 즐겁겠는데요? 예. 아, 나 오늘 뭔가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예, 예. 굉장히 손이 가벼울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있죠. 예. 일단 상승세에 탔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 정도 한 3연승까지 하게 되면은 저 경기석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질 겁니다. 예. 예. 정말 팀리그가 예전에 오전 3승제로 바뀌면서 예. 4연승 올킬을 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졌고 그게 더 고귀해졌습니다. 그 기록은. 그렇죠. 선수 생활에 한번 효과받을까 해요. 예. 선수들의. 네. 근데 김동원 선수는 코앞에 있습니다. 바로. 자. 생각합니다. 조재욱. 과연. 예. 고개교. 자. 예. 박지수 선수는. 프로타스전 진짜 모두가 인정할. 끝내주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박지수 선수는 이 콜로세움에서 프로타스가 노게이스 더블랙포스를 하는 건 뭐 무조건 투팩을 했습니다. 무조건 투팩을 예. 아, 김동건 선수도 가네요, 똑같이. 예.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듯, 가고 예. 있어요. 아직 보진 못했어요. 예, 보진 못했는데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도 좀 있었죠. 네. 투팩 타이밍 러싱이고, 진짜. 4벌터, 3탱크, 마이너 트럭 같이 하는 타이밍에 쭉쭉 올라가 버리면 시즈모드까지 같이 그 이후에 시즈모드까지 해버리고 언덕 윗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진짜 프로토스가 맞기 좀 버거워 보였었거든요. 까까. 네, 저 과연 조재욱 선수는 그런 플레이에 대한 해법을 무엇을 들고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면 못 막을 것 같아요. 예. 타임 어택커 박지수 선수의 그 타이밍을 김동건 선수가 자 예.
일단 S10을 통해서 언덕길에 자리를 잡고 상대방의 병력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스펙트레가 완성됐습니다. 도재혁 선수의 프로브를 계속해서 마린 한계로 쫓아낸과 동시에 자신들의 유닛이 어떤 구성이 되는지 들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김동호 선수 이 투팩 클리러스로 한 방에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재혁 선수는 상대방의 투팩 클리러스 막는데 제일 중요한 유닛은 프로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아, 예. 베럭스 띄워놓고 입구 쪽에 입구에서 입구를 막고 있는 베럭스를 띄운가 동시에 유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파일런으로 막아주면서 좀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프로브 죽었어요. 예. 자, 투캐스 로봇이 이거요. 예.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예. 가고 있어요. 예. 그 심리전이 뭐냐면 탱크가 일부러 위에 올라가서 그렇죠. 때렸습니다. 어떤 위지역에서 때리니까 아 이거 멀티 예. 할 것 같아 같네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딱 좋아요. 근데 여기는 스펙이죠. 스펙이고 탱크 벌터가 갖춰주면서 한방 치고 나간다면 진짜 자 드래곤이 전진 배치되긴 했는데 탱크는 벌써 오, 다 오. 탱크까지 나왔습니다. 예. 5탱크네요. 5탱크 전진 같네요 지금. 예 그런 듯 보이죠. 3탱크 4벌처가 아니라 5탱크까지 SCB 쉬면서 예 안 찍은 지 꽤 됐고요. 아카데미까지 모든 변수를 차단하고 있는 김동건 선수 탱크가 예. 많아요. 끝내겠다는 겁니다. 5탱크입니다. 아, SCB까지 한 두세 정도 같이 가서 리페어도 하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는데 예, 예. SCB 따라가는데요. 아 이거 이후에 벌처만 나오면 도정 선수가 맞기가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예 거리도 새로입니다. 언덕 쪽을 아시는데요? 예 언덕 쪽을 내주기 굉장히 쉬운 위치에 걸려버렸어요. 언덕 쪽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자 로보틱스 서포트 메이가 아, 예. 완성됐습니다만 탱크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언덕 위로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예. 아 이게 지금 진영이 무너졌어요. 진영이 무너졌어요. 벌처가 좀 이상한 대로 돌면서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자 탱크가 진영이 무너졌어요. 탱크가 그런데 엑스피드 가로막으면서 탱크를 일단 자 급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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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막았어요. 막았어요. 예 벌처가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막았습니다. 완벽히 막혔습니다. 예 안 돼 있는 벌처 우주에 예 우리랑은 좀 남다른 감이 있네요 확실히. 예 아, 좀 더 많아 보인 감도 있었고 김동원 선수가 언덕 위쪽을 딱 파고들려고 하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정말 도재혁 선수가 잘 덮쳤습니다. 예. 차라리 언덕 아래지역에서 슬금슬금 올라왔으면 더 위협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되지 못했고요. 3킬 예. 마인 대박이 무서운 거죠. 한번 터져주면은 그래도 김동원 선수가 좀 병력 구성 갖추면서 와 괜찮았을 때 아 리버가 출발했어요. 리버가 예. 잡혔고요. 벌써 잡혔고요. 예. 지금 랠리 찍어놓고 벌써 계속해서 어떻게든 나를 시켜가지고 이득을 보려는 플레이하고 있는데 리버가 날아갔습니다. 리버가 예. 리버 날았습니다. 벌써 늦은 상태 김동건 선수. 아 리버 못 막는데요 이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빠지는데요. 막기가 되게 막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지금은 못 막는 상황이. 캐럿을 막고 쏘는다. 자 지금 벌써 선수를 헌신을 나오고 있는 김동건 선수. 에스비가 캐럿. 야 도재혁 선수가 예 위기에 몰렸었던 SK텔레콤 T1을 아, 예. 예 한번 구원해내는데요. 13 16 마지막 SC를 받으니까 살려주네요. 예 살려준 겁니다. 그렇죠. 아 도재혁 선수 달려드는 타이밍도 좋았고 예, 예 김동원 선수 야 예. 예. 김동건 선수의 5킬을 딱 가리카로 먹었습니다. 예, 김동건 선수가 너무 승리를 자신하고 너무나 과감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게 페인이었습니다. 도재혁 선수는 달려드는 타이밍, 그 올라오는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는데 김동건 선수는 벌처가 뒤에서 달려오고 탱크가 돌려 들어가 버리는 네. 너무나 뼈아픈 실수를 했어요. 자, 도재혁 대장 도재혁이 이대로 물러설 도재혁이 이대로 물러선 SK텔레콤 기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한 경기 따냈고 나머지 두 경기 네, 딱 연승해낸다면 야 진짜 이게 바로 팀 배틀 방식의 묘미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물론 김동건 선수의 올티는 안타깝게 손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는 아주 유리해요. 그렇죠. 늘 이성훈 선수의 맹활약에 좀 밀리면서 두 번째 카드로 취급받았었던 김동건 선수가 오늘 경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 한다라는 거, 나 원래 이 정도 기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오늘 SK텔레콤 T1전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아찔했었어요. 아슬아슬했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고쳐앉고 있는데요, 김가을 감독이. 자,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 간에 이성훈, 주영달, 차명환, 허영모, 박성훈 카드 가운데 제2승전은 누굴지 과연 도전을 꺾고 삼성전자 간의 MK 피어라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 경기를 펼쳐서 누굴 것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